오늘 5시까지만 비 좀 안 오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할게요.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요. 아주 좋아요. 네, 오늘 함께하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관악구청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늘 이 자리가 꽉 저 뒤에까지 꽉 이렇게 찼었는데 오늘은 지금 아마도 저쪽에 얼음골이 생겼는지 그쪽에서 더위를 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잠시 뒤에 아마 이 자리가 채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기 우리 테너 박사장님 색소폰을 잘 하시는데 하남시에서 오셨어요. 저희랑 이렇게 함께 좀 하고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리고 금사랑 한번 보고 싶었다고 정말 맞죠? 네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예, 하남시에서 오셨습니다. 테너 박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색소폰을 가지고 오셨으면 좀 연주도 한번 들어볼 텐데 멀리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오는 길도 모르고 혹시나 무거운 거 메고 고생하실까봐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몸만 사뿐사뿐 오셨답니다.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우리, 어디죠? 온양. 천안이에요? 온양이에요? 저는 아주 헷갈려요. 예, 온양에서 또 예쁜 가수 두 분이 왔습니다. 사랑아라는 노래, 아까 불러주셨죠? 그 노래로 열심히 지금 방송 활동하고 있는 채리아 같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옆에 같이 늘 이렇게 콤비가 돼서 다니시는 분이에요.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는 두 사람인데 홍덕화 씨 꿀벌이 최고야. 네, 꿀벌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 아주 직접 이렇게 또 산 속에서 꿀을 채취한다니까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좀 연락 주시면은 또 좋은 꿀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아주 피부도 촉촉하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신년회 때 정말 이렇게 번개팅을 했는데 그때 아주 소중하게 두 분이 오셨어요.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 너무 그동안에 몰라봐가지고 오늘 제가 사실은 몰라봤어요. 저기 반포에 사시는 분이에요.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지만 저희랑 약속을 하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고 약속을 하고 또 비가 와서 못 오고 약속을 하고 또 뭐 메르스 때문에 못 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제가 너무 멋있게 변해가지고 오셔서 몰랐습니다. 죄송하고요. 조원규 씨입니다. 자,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늘 저희 아름다운 사람들의 재롱쟁이. 그냥 뭐, 목소리도 귀엽고, 그냥 뭐, 모습도 그렇고, 정이 많은 우리 남숙 씨입니다. 이따가 노래 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기 옆에 계시는 분은 또 특별하게 오늘 또 모신 분이에요. 저희랑 우리 이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오래오래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달렸겠지만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주시면은 아마 저희랑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전국 방방곡곡에 뭐 노래라면은 노래자랑이라면 다 휩쓸고 대상을 받으시는 분이랍니다. 오늘은 이 자리 특별히 모셨어요. 그리고 특히 제 노래 님의 해상이라는 배우 추모곡 있죠. 그 노래를 가지고 전국에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정말로 배호 이러면은 저분이 배우예요. 이름이 배우십니다. 자 오늘 또 이따가 노래 들어보시면 하고 막 아주 그냥 기절을 하실 정도로 노래 실력도 대단하십니다. 대상 받을만 해요. 방송국에서도 막 오라고 하신대요. 게스트로 한번 와달라 이렇게 또 초청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. 배우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의 영원한 오빠 예 아침 일찍 와서 또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데 도와주셨어요. 저런 분들이 없으면 저희 사실 힘들어요. 근데 변함이 없이 진짜 말 한마디 그냥 뭐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그렇게 그냥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문학순님이십니다.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. 그리고 또 더 소중한 분 계시죠. 저기 지금 카메라 오늘 이제 이 장면을 찍어주고 계시는 분인데요. 사업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만큼은 꼭 비워야지 이렇게 해서 늘 저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. 한춘희십니다.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네 그리고 또 저기 카메라 가지고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신다고 봉사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그냥 저기 멀리 인천에서 달려오셨어요. 성함은 제가 뭐라고 촛불다위님이라고 해야 돼요? 오늘 저희가 이름을 안 쓰고 닉을 쓰니까 촛불다위님이세요.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 그리고 늘 뭐 이렇게 또 저희랑 가족처럼 뭐
뭐 오빠 아니면 뭐 형님 아우처럼 이렇게 지내는 우리 여기 알콩달콩 우리 내 사랑의 우리 또 유 사장님이시고요. 그리고 또 다 이렇게 저 뒤에 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. 아주 몇 년 동안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오시는 분들,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지만 오늘 저희랑 이제 좋은 깊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? 오늘 비는 안 온다고 제가 지금 저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. 네,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오프닝 곡으로는요, 서울의 창가로 우리 문을 열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 같이 하세요.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오늘 이따, 저기 마지막 엔딩 곡으로는 I love you 서울 잡아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서울의 창가로 갑니다. 4시까지입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요. 2절 같이 하겠습니다. 2절요.